내일부터 어린이날 연휴가 시작됩니다. 아이들과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광주 전남 곳곳에서 공연과 축제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가 펼쳐집니다. 이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베트남 전통 의상 아오자이를 입은 아이들이 바구니 배를 타고 노를 젓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전통 수상 운송수단인 카오퉁입니다. 인라인도 타고 인간인도 타고 진짜 재밌었어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이 어린이날을 맞아 인도와 태국 등 아시아 10여 개국에 전통 문화체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만나지 못하는 그런 문화체험들을 준비하였는데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VR 기기를 착용하고 이리저리 핸들을 움직이자 경주용 차량이 눈길을 질주합니다. 너무 실감이 났고 이게 자동차가 움직이니까 떨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진짜 재밌습니다. 5월 황금 연휴를 맞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와 공연도 다양합니다. 광주 시립미술관에선 풍선 아트와 페이스 페인팅을 체험할 수 있는 미술 축제가, 영암 F1 경주장에선 슈퍼카 경주 등 모터스포츠와 가수 싸이, 승리의 공연을 볼 수 있는 2018 모터뮤직 페스타가 개막합니다. KBC 이준호입니다.